이렇게 정규 분포 보여주시니까 정규 분포가 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정규 분포를 이해하면 이번에 그렇게 자기 자리를 거는 사람도 드물 건데. 그 말입니다. 이거가 그리고 정규 분포가요. 어마어마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 그 한 학문 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기대서 사시는 분들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만 잘 이해하게 되면 이번에 저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론을 해보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아 이놈들이 장난치구나 이런 걸 아는데 알죠. 그런 걸 모르니까 참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우기니까 거기다 뭐 고집까지 생기니까 아이고.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네. 모르면은 뭐 좀 이렇게 겸손하게 아, 나는 그 영역을 모르니까 좀 조사를 해보나 뭐 조금 아는 사람 참모진한테 물어보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뭐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뒤로 가 있어야죠. 그렇죠. 모르는 게 죄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하나하나 네, 그냥 배우면 되니까. 아니, 저도 뭐 어떤 건 몰라요. 계속 하시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규분포 곡선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면서 예. 기념비적인 거의 역사에 아마 이 이론 때문에 이 정규분포 곡선이 아마 그 프로페셔널한 한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됐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국말로 하면 중심 극한 정리이고 영어로 하면 Central Limit Theorem 이렇게 얘기합니다. Central 그러니까 중심 극한 중심 극한 정리를 Central Limit Theorem 그거가 develop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어떤 그 이제 그 영어로 한 population이 있어도 어떤 population 표본 크기 표본에 거기서 이제 표본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표본이라고 하겠죠. 샘플링을 하면 예. 그게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샘플 표본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observation 그렇죠. 예, 관측치가 있는데 예. 어떤 큰 관측치를 모집단이라 하고 예. 모집단에서 그 랜덤으로 이미 추출을 그렇죠. 빼면은 예. 빼고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표본 수가 커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표본 집단은 반드시 정규 분포의 종 모양의 그렇죠. 예, 오늘 교수님 앞에서 그냥 배우니까 옛날 생각이 많아요.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그렇게 되죠. 예, 이게 또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는데 큰 약 그렇죠. 또 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까?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가우스가 추측은 했는데 가우스가 끝내지를 못하고 1년 차이로 그 다음에 라그랑지라는 또 하나의 천재분이시죠. 그분이 해결했습니다. 가우스란 천재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라그랑지란 분이 해결해서 아, 지금 그 학파 간에 이름 붙이는데 또 논쟁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라그랑지다 어떤 분은 가우스다 뭐 어떤 경우에는 합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그 이론이 무슨 의미냐. 통계 조사를 하려고 이제 표본을 뽑아내면 무조건 이 분포를 따라도 큰 에러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번에 왜 제가 정말 그 블랙홀 관측과 같은 기회를 날렸다고 하는가 하면, 자, 이번에 보십시오. 26%로 하고, 26%는 그 샘플이 생겼어요. 네. 또 그거 저쪽에 최종 결과는 뭐 66%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그 선거할 수 있는 인구의 66%라고 하죠. 그러면 그 뭐 차이를 해보면 대략 40%가 더 지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모든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모양을 쫙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그 블랙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을 전 세계가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걸 조작하지 못하게 그걸 관측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이제 예. 시청자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되면은 예. 일단 모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모집단에서 얼추 사전 투표 표본 예. 집단을 26%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 표본 집단을 한 40몇 프로 정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전체 그럼 이 세 가지가 모집단과 두 개의 표본 집단이 너무나 거대한 표본 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아름다운 정규 분포를 그렇죠. 다 그릴 것이다. 그렇죠. 스케일링을 그 만일에 잘 맞춰보면 쉽게 가면 약간씩 그 명수를 갖다 비슷하게 맞춰서 계산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의 그 모양이 나타나는 마치 블랙홀 관측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세 가지가 거의 평균값이 수렴하면서 이 오버랩
겹치는 그런. 그기를 못 보게 된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학계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래요. 블랙홀 관측해서 무엇 더 했으려고? 저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게 천체 물리학자한테는 일생의 소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가 흔히 벌어지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야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결국은 못 보게 됐잖아요. 2800만 명이 참여한 그런 종류의 행사였으니까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당일 투표에 참여한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그려낸 예. 그런 정규분포를 보니까 숫자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을 중심으로 접근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그렇죠. 그, 그 한마디로 블랙홀 기회, 볼 기회를 날린 이 심정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통계학계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뭐, 제가 물리를 잘 모르듯이 물리학에서 뭐 블랙홀 봤을 때 뭐 감탄을 할까? 그렇지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못 봤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조작값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채고차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 왜곡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미래통합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이 왜곡돼서 서로 완전히 이별하는 쌍붕 구조의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수리적 지문, 통계적 지문. 얼마나 앞으로 창피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내 생각에 아마 수백 년, 수천 년을 리서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역사 교과서에 이제 나오게 나올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뭐 A씨하고 B씨가 작당을 해서 2020년 4월 10일과 12일 날 천 몇백만이 참여한, 천백만인가 막 참여한 그런 종류의 그런 그 선거에서 만들어낸 정규분포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내 입에서 너무나 그냥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 네. 조상 자손들이 대대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도의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한국인에 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번에 코로나 때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그 DNA 숫자에 대한 그 아주 박식함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이미지 향상을 이루었는데 이런 일을 벌여버리면 아, 저 사람들이 사기치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그 뭐 아주 큰 사건. 제가 한탄한 거는 그냥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더 볼 수는 있다야. 그러나 이 범죄 행각과 지문을 남긴 것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연구 주제가 되겠냐야. 하시죠. 이제 뭐 약간 뭐 너무 심각한 이론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말에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이란 말이 이제 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내기입니다. 내기. 뭐 쉽게 얘기하면 도박이죠. 근데 도박은 불법이니까 많은 나라에서요. 이 옵션이란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을 제가 사실은 알려드리려고 이걸 끼워놓은 건데요. 이거는 온라인의 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이제 만일에 토요일에 롯데하고 삼성이 경기를 벌인다면 이제 이거 주최층에서는 뭐 롯데가 삼성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쪽에 너무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강한 팀하고 약한 팀의 그 숫자를 잘 전문가들이 나름 통계적으로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롯데가 삼성을 3점 차이 이상으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걸고 그쪽을 거는 사람과 그 반대를 거는 사람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돈을 양쪽이 비슷하게 할 겁니까? 너무 얼등하게 차이가 나면 뭐 한쪽에 다 몰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옵션들을 사람들이 이제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사실은 도박입니다. 내기입니다. 내기 이야기가 나왔기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계몽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허용하면 이 일이 있는 거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또 불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동안 네. 제가 이제 뭐 여론조사를 부지런히 하다 무슨 뭐 잠시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잘 안 했는데 오늘 마치자마자 바로 조작이냐 아니면 업무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바로 한번 해봐야겠네. 여론조사 몇만 명이 참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몇만 명이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야지. 예. 아, 아주 또 벌써 이렇게 이 정부가 들어오니까 번쩍 머릿속이 떠오르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뭐 이제 뭐 맨 아래만 그냥 조금 읽어보죠.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됐는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학 자체에서 이제 그 통계 쪽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또 통계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은 기계 쪽을 하다 보면 또 전산이다 응용 결국은 수학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약 뭐 임상 실험까지 가고요. 제 친구 하나도 처음에는 뭐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의대 뭐 디렉터가 되었더라고요. 의대 그래서 참 그런 일이 벌어지. 위에 TCP/IP는 이것도 다 숫자도 이렇게 숫자로 이걸 갖다가 전부 분산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읽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칙을 만들어서 뭐 서로 어떤 때는 맞춰보고 서로 IP란 그 무슨 뜻이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IP 인터넷 예, 프로토콜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규 분포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편차, 표준 네. 편차가 나오고 그걸 네. 이제 영어에서는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 시그마 중에 어느 정도 유명해진 시그마가 바로 여섯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여섯 배로 이제 증폭시킨 거. 이게 이제 있는데 뭐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뭐 미국 농구 선수 평균 크가 만약에 2m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면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6시그마를 하면은, 그 밖에 벗어날 확률은 100만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뭐, 이런 식의, 3.4명 정도고,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질 확률은, 10억 중에 1.7 정도 이 미만으로 이런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걸 산업계에서 채택해서 예. 어마어마한 품질 향상을 얻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면 통계가 있고 그 통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우리가 바꿔버리는데 그 통계를 바꾼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폭을 확 줄여서 그 우리가 못한 목표 지점이 6시그마까지 다 그렇게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그 경영 기법이 어떤 품질 관리로 표준 편차를 확 줄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6시그마인데 그 장비가 좋아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00개씩 생산하던 회사가 10,000개씩만 이래 생산을 하면 이게 확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런 식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는 생산 기법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만들 적에 삼성이 이제 지원팀을 보내가지고 그 회사를 쭉 본 다음에 뭐 상당히 뭐 어떤 한 다음에 갑자기 마스크 생산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시그마의 뭐 어떤 변형된 어떤 적용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통계는 그냥 숫자로서 숫자를 좋아하는 양반들이 그저 세월아 내월아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들이 개발되면 이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이제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